아버지라 하면은 그 딱 떠오른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한테도 저희 형제들한테도 뭐 무뚝뚝한 아버지였죠, 사실.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.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막 친구들 있으면 막 친구들 하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좀 낯설어요, 저는. 막 친구들한테 되게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자기 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둘이 있거나 이렇게 좀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면은 거의 뭐 말을 잘 안 했죠. 아,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랬는데? 뭐 내 성격이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에 밖에 나가면은 좀 얘기 많고 좀 나서기 좋아하고 리더십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집에 들어가면은 막 그냥 입만 닫고 애들한테 상당히 좀 뭐랄까는 고지식했다고 봐야지.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해라 내 마음에 들도록 이랬는데 뭐 세월이 지나고 애를 키워 보니까. 아들, 딸도 그렇고 자식은 항상 뭐 내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큰 오산이었지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식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. 그런 걸 몰랐지. 다음에 죽고 태어나면은 아버지로 태어난다면은 더 잘해줄 수가 아니겠나. 한 뭐든지 한 경험을 하고 나면은 더 좋은데 그런 미흡한 점도 아들한테 좀 미안죠. 내 자신보다는 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무난하게 남들처럼 막 그 이상도 바랄 건 없어요. 그동안에 내가 집사람한테 너무 죄를 많이 짓었는데 되게 미안하다 미안한데 앞으로 잘할게 무지하게 이해를 해줬어 우리 집사람. 그래요 한없이 미안하고 또 고마운 가족들에게 언젠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.